산업인공지능,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기계 시스템 또는 그 제조, 생산, 좀 통합해서 산업인공지능이라는 분야, AI가 어떻게 산업에, 그러기 위해서 제가 AI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사례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면, 저는 기계공학 전공이고요. 기계공학 전공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접목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정도, 2014년부터 13년부터 그 울산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있다가 최근에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로 자리를 옮겨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학회나 어떤 그 산업 쪽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으셔서 최근에 자주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실습을 진행하는 강습회를 다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초 해서 회사, 학회 등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제그 강의를 설명을 드릴 텐데, 공학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저희가 우리 그 대부분의 그 공학 쪽에서 다루는 관심이 있는 피지컬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피지컬한 시스템, 엔지니어드 시스템에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싶고 분석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알고 싶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체계적인 어떤 지식, 날리지를 저희가 얻고 싶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이그 공학적인 시스템을 지배하는 어떤 그 프린시플들이 있을 겁니다. 거버닝 이퀘이션이 돼도 좋고 기계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4대 역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뭐 동역학, 고체 역학, 열 역학, 유체 역학, 더 나아가서는 열 전달도 배우고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는데 그 학문들을 배우는 것은 어떤 그 학문 체계를 배우는 것이고 그 체계를 통해서 뭐 동역학식이면 F는 MA를 이용해서 그 시스템을 더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접근 방법은 그 공학적인 시스템에서 뭐 센서를 부착을 하던 아니면 그 시스템 자체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저희가 그 데이터 값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값을 뭐 진동 센서라도 좋고 온도, 압력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가 공학적 시스템에서 나오게 되면 꼭이 방법만 이런 패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데이터라는 것은 공학적 시스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둘 간의 관계가 상관이 있을 거라는 저희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어떤 같은 저희의 추구하는 인포메이션의 날리지들을 알기 위한 학문은 데이터를 잘 분석해야 될 텐데 그 방법들은 기존에는 통계라는 학문으로 통계라는 것은 그 데이터에서의 어떤 보여지지 않은 숨겨져 있는 패턴, 숨겨져 있는 information을 extraction 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잘 하기 위해서, 요즘 컴퓨터공학,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통계에서 나온,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나온 알고리즘들을 직접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구현을 하고, 최근에 컴퓨팅 파워와 어떤 시스템이 더 좋아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데이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가장 그 중요한 그 방법론을 제공해 주는 학문 체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tatistics plus Computer Science를 인공지능 AI라는 말로 좀 대체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AI 내부에는 좀큰 줄기로는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구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도 많을 수 있고, 주로 이제 가장 유명한 그림이 그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림인데, 머신러닝 내부에 그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뉴럴 네트워크 내부에 그 포함되는 개념으로 딥러닝이 있다고도 설명을 할수 있는데, 저는 그런 어디가 어디에 속하고 그런 게 그렇게 그 이쪽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머신러닝과 어떤 딥러닝의 큰 철학적 아니면 그 관점의 차이와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서 머신러닝은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그에 반해서 딥러닝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조금 주목해서 강조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 관련돼서 데이터에서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분석해낼 수 있는지,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학문이 인공지능이라고 할수 있고,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시작을 하면서 딥러닝, 강화학습,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리고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제가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머신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계 설비가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컴퓨터를 머신이라고 합니다. 뭐 싱글 머신 뭐 이런.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학문은 컴퓨터가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그 가장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오냐면, 사람이 학습하는 과정을 많이 흉내내고 배우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예제를 통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세계의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센서를 통해서 취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파란색, 오렌지색, 빨간색으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색깔은 구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태스크는 이러한 신호를 보고 1번 신호인지 2번 신호인지 3번 신호인지 구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1번하고 2번을 구별하기 위해서 보시면 1번은 어느 정도 평균이 0에, 그리고 2번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 DC 성분 아니면 옵셋을 줘서 평균을 시프트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구별하기 위해서 평균만 계산하면, 평균이라는 것은 숫자 하나입니다. 숫자 하나. 여기서도 숫자가 하나가 나올 테고, 그두 개의 값을 비교했을 때 평균을 가지고 1번과 2번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를 순수하게 로 데이터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기 위한 특징 인자들을 뽑아서 그 특징 인자들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가 첫 번째 아이디어 접근 방법이고, 그리고 마지막 또 다르게 1번과 2번에서 3번을 비교하고 싶으면, 3번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끼어 있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분산을 계산을 하면 분산이 1번과 2번보다 상당히 그 값이 클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과 분산이라는 어떤 키 인덱스, 키 팩터, 키 피처라는 단어를 쓰는데, 키 피처를 골라내면
그리고 그거를 그 원이 신호가 아닌 피처 공과상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처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뭐 이렇게 점들을 뽑아보면, 보시면 파란색과 오렌지 색깔을 비교하면 오렌지색이 평균이 훨씬 더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저희가 피처 스페이스에서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고, 3 빨간색은 보면 variance라고 해서 분산이 여기니까 나머지 1번, 2번보다 분산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피처를 뽑아서 피처 스페이스상에서 이렇게 덩어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머신 러닝이라는 학문은 러닝이라는 학문은 여기에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결정해 줄 것이냐를 제공해 주는 방법론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뭐 이게 뭐 직선이어도 좋고 선형이어도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세 개의 그룹을 구별짓는 그 바운더리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머신러닝이라는 학문을 배우면 알수 있는 것이고, 개념은 이제 이것을 경계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저희는 트레이닝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배웠다는 것은 이 경계, 이 바운더리를 빌드업했다, 모델링 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스텝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다 썼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어떤 리얼타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피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피처를 피처 스페이스에서, 여기서 피처는 평균과 분산이 되겠죠? 왜냐면 그래서 뽑으면 여기에 점이 찍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제 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는 이 경계를 비교를 하면서 이쪽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죠. 내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그룹을 만들 때 썼던 데이터셋과 그 패턴이 가장 유사한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스팅하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여기와는 상관관계가 조금 멀고, 그나마 지금 세 번째 있는 데이터와 유사성이 비슷하다. 그러면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번째 시그널과 패턴이 유사하다고도 제가 설명을 할수 있고, 예를 들어 이세 번째 시그널이 이 시그널들이 어떤 기계나 어떤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였다고 하면, 지금 설비의 상태는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필요했던 이때의 설비의 상태와 비슷하고, 만약 이때의 설비가 예를 들어 뭐좀 노이즈가 많이 껴 있으니까 설비의 상태가 조금 불안정하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장의 징조가 있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나왔던 이 상태가 조금은 위험하니까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저희가 결론까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패턴을 잘 찾기 위해서 피처라는 것을 뽑고, 그 피처들을 피처 스페이스에 뿌리고 되고, 그것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면 거기를 구별짓는 그 바운더리를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학습했다고 하고, 이제는 실시간 또는 새로운 테스팅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그 테스트셋을 가지고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결론을 내리고, 그 클래스에 속한 것이 그 속한 클래스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을 머신러닝의, 그 중에서 슈퍼바이즈 러닝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 머신러닝 프로세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센서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그 어떤 뭐 스테이셔너리 하면 윈도잉을 취할 필요가 없겠지만, 시간에 따른 어떤 그 non-stationary 또는 다이나믹스가 변할 때는 어떤 그 타임 윈도우에서 그 데이터 윈도잉을 취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취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떤 옵션을 하게 그렇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타임 쪽에서의 어떤 아니면 그 시그널에 대한 그 윈도잉의 어떤 상대적인 윈도우에 따라서 그 상대적인 그 길이에 따라서 윈도우를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스텝은 거기서 피처를 고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디시전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좀 디시전은 제가 좀 제너럴한 표현이고 아웃풋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아웃풋이 연속적이면은 리그레션, 아웃풋이 디스크리트하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면은 이것이 클러스터링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럴 때 머신 러닝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 기계학습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배우는 것인데 그 알고리즘은 시작이 데이터가 아니라 피처입니다. 피처에서 어떻게 디시전을 내려오게 하는 알고리즘을 배우는 것이고 뭐 여기서는 뭐 모든 알고리즘을 제가 다 나열을 할수 없지만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K 뭐 니어리스트 아니면 뭐 인공신경망 같은 알고리즘들을 피처에서 디시전 사이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그림을 보시면 되고 기계학습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이런 알고리즘들을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머신러닝이라는 기계학습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할 때 알고리즘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알고리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알고리즘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떠한 스마트한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더 좋은 알고리즘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결정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요즘 인공지능 붐이 일면서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많이 자동화되어 있고 프로그래밍 쪽으로 코딩화가 되어 있고 펑션화가 되어 있고 모듈화가 되어 있고 라이브러리화가 되어 있고 패키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은 그냥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갖다 쓰면 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피처들을 가지고 그 머신러닝에 적용하느냐가 그 성능의 평가에 더 크리티컬하다고 제가 좀 요즘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1번과 2번 신호를 구별하기 위해서 피처를 픽투픽으로 뽑았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픽투픽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예인 거죠. 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피처를 잘 뽑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학문적인 이해, 경험적인 지식 이해. 우리가 보통 그 현장 전문가 또는 도메인 날리지가 도메인 엑스퍼트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니면 그런 그런 전문 도메인 날리지들은 무엇이 크리티컬한 피처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면 피처 스페이스에서 그 클래스를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하는 피처들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잘못된 피처를 고르거나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더 좋은 피처를 뽑을 수가 없는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높고 피처 자체로 그 클래스가 구별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써도 그것이 예를 들어 피처가 겹쳐 있으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그 클래스들이 겹쳐 있으면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겠죠. 그래서 조금 여기에 대한 조금 여담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 텐데 여러분들 우리 요즘 최근에 많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고가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자다가 뭐 옆집인지 윗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사를 하는 그 사다리 소리에 제가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제가 침대에 누워서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과연 이 집이 이사를 가는지 이사를 오는지 제가 듣는 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로 데이터인 거죠. 로 데이터의 그 소리도 좋고 바이브레이션 어차피 이건 공기로 이제 소리 바이브레이션 시그널이니까 또는 이것을 어떤 타임 시리즈의 그 시계열 데이터라고 생각 뭐라도 좋습니다. 어떤 제가 그런 그로 데이터의 인풋을 받았고 그 인풋에 기반해서 제가 내리고 싶은 디시전과 컨클루전은 알고 싶은 인포메이션은 이 사람이 이사를 가는지 이사를 오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머신러닝 기법을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서 이제 더잘 하려면 피처를 뽑아야 될것 같고. 그래서 어떤 피처를 뽑을까? 제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제 저희 뭐 소음 진동도 알고 시그널 앤 시스템즈도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뭐 프리퀀시 영역대에서 한번 그 체크도 해보고 싶고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프리퀀시 도메인에 가서 그 짐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 짐이 무거운 짐들이 내려올 때 많을 테니까 올라올 때빈 거고 아무래도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 내려올 때더 많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막 이제 그런 머릿속으로 복잡한 이제 머신 러닝 프로세스와 제가 알고 있는 공학적인 그리고 뭐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더라고요. 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깨워서.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짜증을 내죠. 짜증을 아침에 새벽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집사람이 너무나 쉽게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일단 첫 번째.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그 저희 그 이사를 가는지 온난데에 대해서 정답을 전 알고 싶은 게 아니었고 어떻게 저희 집사람이 이사를 간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침에 새벽에 이사를 가지 누가 이사를 오냐고 저한테 다시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죠? 이사를 아침에 가야지 뭐 늦게나 오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올 테니까. 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 저는 상당히 복잡한 머신러닝이 됐던 뭐가 됐든 전처리에 됐던 그 프로세스 알고리즘에 집착을 한 거였고 저희 집사람은 타임이라는 피처를 뽑고 그 피처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피처. 저희 집사람은 타임이라는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좋은 피처 선정이 아주 우리의 엔지니어링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다는 예를 제가 좀 이런 여담을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엔지니어링, 많은 엔지니어링 현장에서 과연 좋은 피처를 뽑는 것을 얼마나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그 피처 디텍션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좋은 피처가 아닌데, 좋은 고급 기법의 어떠한 알고리즘을 어떠한 인공지능을, 어떠한 신호 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좋은 특성 인자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은 그 시스템과 그 주변 상황과 그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분이 그 좋은 특성 인자를 뽑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자, 그래서 머신 러닝의 프레임워크에서는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러한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머신 러닝의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데이터 드리븐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분야가 합쳐져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예시를 좀 들고 싶은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최근에 뭐그 IoT 뭐 임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해서 뭐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에 다양한 센서들을 붙여서 그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학 동안 학부 연구생에게 무엇을 시켰냐 하면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조도 밝기 센서를 달고 이것을 이제 사, 그 대, 연구실에 두고 매 분, 뭐매 초인지 매 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실시간으로 그 센서에서 센서 리딩을 하고 그 리딩을 로컬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것을 웹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웹으로 하게 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현을 하게 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좀 이렇게 스케일이 좀 픽스가 안돼 있어서 이렇게 한데 일단은 이렇게 구현이 최근에는 그 아주 쉽게 됩니다. 자, 제가 근데 이것을 이러한 웨더 스테이션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이 조금 관심이 있는 그림인데 제가 어느 날그 밝기 조도 센서를 한번 플러스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학원 사무실에 센서가 있었으니까 서서히 밝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동이 트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5시 27분.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시면 일출 시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 재밌네. 재밌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바로 뭘 확인했을까요? 서서히 밝아지다가 확 밝아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학원생이 아니면 학생이 누군가 출근을 해서 불을 켠 거죠, 사무실에. 그 시간이 10시 2분입니다. 10시 2분에 저희 대학원생이 출근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건요 포인트겠죠. 보시면, 그 전날 11시 26분에 대학원생이 퇴근을 했습니다. 예. 자.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밝기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근태, 정보를 알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hidden한 information인데, 여기서는 unexpected 된 겁니다. 제가 근태를 계획적으로 알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조도 센서를 가지고 하다가 우연히 고급 정보를 제가 얻게 된 겁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입장을 반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reverse, inverse 문제를 제가 어느 날 대학원생들을 아니면 저희 학생들의 근태를 모니터링하고 싶었다고 제가 어느 날 그랬을 때 과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밝기 센서를 부착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조도 센서를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문에다가 어떤 그 디텍션하는 센서를 달거나 그 정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몰래 어디 그 벽에다가 조도 센서를 못 달았을 것 같아요. 못 달았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많은 엔지니어링 중 문제가 저희가 정보를 취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달거나, 그 센서에서 나오는 좋은 피처를 고르거나, 아니면 그 센서도 어느 로케이션에 달 건지, 센서의 타입은 무엇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센서, 피처, 로케이션, 다양한 그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맞는 타입의 데이터를 제가 적절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이언티픽하지만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밝기, 근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챌린징하고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 동시에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이언티픽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있지만,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이것은 아트의 경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는 그 알고리즘 자체,
데이터 애널리틱스 자체,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조금 더 펀더멘탈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 타입, 어떠한 데이터의 위치, 그 데이터에서의 어떠한 피처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펀더멘탈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어떤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그 관점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벌써 다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그 간단한 예를 좀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가스터빈에서 예를 들면 발전소나 아니면 어떤 기계류 중에서는 회전체라는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하다고 할수 있어요. 회전체가 많은 곳에서 어떤 중요한 키 미케니컬 컴포넌트도 엘리먼트인데, 그것들의 상태가 좋은지를 크리티컬한 시스템에서는 모니터링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 이렇게 회전체 로터킷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형 연구실 단위에서,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하고 있고 이 모터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런 센서들, 그럼 센서 요즘 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그 위에 그 진동을 DAQ하는 시스템 플러스 그 지금 머신러닝 하는 알고리즘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을 한, 여기서는 그 회전체에서 관련된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나온 최근 가장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 결과, 뭐 주로 회전체에서는 정상, 미스얼라인먼트, 언밸런스, 러빙 뭐 이런 식의 상, 이쪽 그 도메인에서 쓰는 그런 그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결과를 클라우드에 쌓아주게 됩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또 무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쪽 이러한 시스템을 요즘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가장 그 끝단에 그 컴포넌트 단위에서 어떤 그 최소한의 할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지식에서 어떤 컴퓨팅을 하는 거고, 그 컴퓨팅의 결과, 그리고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디시즌의 결과만을 클라우드에 쌓아주고, 그 클라우드에 있는 것을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뭐 다양한 디바이스를, 뭐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것들을 바로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요즘 이러한 그 프레임 플랫폼이라든지 접근 방법이 많이 관심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 예제는 여기서는 그 회전체의 다양한 상태에 따른 데이터를 취득하고, 동시에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취득되어 되었는지 아웃풋 또는 라벨링을 해서 지도 학습을 한 거고, 비지도 학습의 예를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예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collaborative robot이라고 해서 최근에 협업 로봇입니다. 로봇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협업 로봇이라는 것은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고, 그 중에 가장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문제가 세이프티 이슈입니다. 그래서 협업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물건과 충돌이 생겼을 때그 자리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협업 로봇의 간단한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컬리전 디텍션을 해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멈춘다는 것은 컬리전이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디텍션이 우선해야지만 멈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디텍션을 감지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 보기 위해서 쓰이는 기법을 어나멀리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않은 어떤 비정상적인 아웃라이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디텍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주로 여기서는 지도학습이 아니라 비지도학습이라서 정상일 때의 데이터만 있는 겁니다. 정상일 때 데이터만.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어떤 퓨처 스페이스, 이거는 그냥 도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막 정상일 때 분포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거리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이상에, 그러면 뭔가 어노멀리하고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디텍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실 수준에서 이제 각 조인트마다 서브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봇에는 서브 모터가 있고 어떤 그 사람 또는 어떤 물체와 부딪혔다고 하는 것은 하중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unexpected. 그래서 이 하중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제 손으로 여기를 누를 겁니다. 그랬을 때 빨간색이 되면 어노멀리 디텍션이고 정상일 때 파란색으로 표현해서 하면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그 순간 디텍션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정상일 때 확률 프로버빌리티가 여기를 이제 뛰어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해서 머신 러닝 중에서도 언슈퍼바이즈 러닝, 그 중에서도 어나멀리 디텍션을 이런 협업 로봇에서도 사용을 한다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딥러닝 심층 강화 학습에 대한 설명을 좀할 텐데, 여전히 제가 딥러닝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그 내부에 있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딥러닝이 철학적으로 어떤 펀더멘털하게 머신러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고, 독특한 구조인 CNN 오토인코더, 그다음 GAN, RNN에 대한 구성 원리보다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 여기가 성능이 좋은지에 대한 것, 그리고 각각의 그 펀더멘탈한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모델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어떠한 엔지니어링적인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여러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것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학습 러닝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과연 저희가 지금까지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계 학습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데이터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상당히 공학적으로는 시스테매틱하고 그 전체 프로세스를 세그멘테이션하고 디컴포즈를 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쉽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린아이가 학습을 하는 머릿속으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이 과연 머신러닝의 프레임워크인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진 않은 것. 제가 한번 설명을 좀, 그 예시를 한번, 맞는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뭐 새로운 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고 한번, 아주 어린아이가. 그러면 새로운 의자, 책상, 어떤 사물들을 인지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것을 볼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그리고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건 의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라벨링에 대한 정답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인풋이고, 여기는 아웃풋 또는 라벨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 엄마 저건 뭐야? 뭐 조금 다른 모양 또는 다른 색깔의 의자를 보면서, 그러면 저것도 의자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때 데피니션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의자라는 것은 저런, 대부분 다리가 4개, 뭐 3개, 뭐 있겠지만, 예를 들어 다리가 4개 정도 있고 등받이가 보통은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 기능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것이라는 어떤 오피셜한 데피니션을 가지고 처음 그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풋과 아웃풋 간의 페어만 누군가가 지어주는 겁니다. 그 페어를 많이 학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또는 우리 아이에게는 그것을 추상화하고 일반화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머릿속에 진행이 됩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 프로세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본인도 어떠한 형식으로 머릿속에서 브레인 내에서 그것들이 그 체계가 되고 일반화가 되고 추상화가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의자라는 그림을 실제로 보고 엄마, 저것도 의자지라고 학습한 결과를 예, 이것이 좀 불가사의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리 머신러닝은 엔지니어링 쪽에 좀 가깝지만 우리 브레인 속에서 뭔가 학습을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프로세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조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그 개념적인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에 대해서 보시면, 머신러닝은 인풋이 있고 핸드크래프트된 피처를 뽑습니다. 핸드 엔지니어드된 피처를 뽑고 그 피처를 가지고, 뭐 여기서 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예를 들었는데 조금 직관적이니까, 어떠한 그 클래시파이 알고리즘을 쓸지, 그리고 그 결과나 어떤 최종 아웃풋 프리딕션이나 에스티메이션 결과가 에스티메이션 한 아웃풋이 되는 것이고, 딥러닝이라는 것은 보시면 인풋과 아웃풋만 있고 그 중간 과정은 딥러닝이라는 프로세스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 또는 엔드 투 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자, 좀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내부에서는 그 기능적으로는 피처 익스트랙션 프로세스와 클래시파이어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딱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히스토리컬하게는 1940년대 아니면 그보다 더 일찍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연구를 한창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모티베이션은 조금 제네릭한 펑션 어프락시메이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펑션 어프락시메이트를 할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 수학적인 익스프레션, 수학적인 리프레젠테이션, 수학적인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다루고 싶은 문제는 쉬운 거는 당연히 뭐 쉽게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관계성이 있어야 좀 챌린지한 문제겠죠, 챌린지가. 그러한 관계가 있는 X와 Y를 어프락시메이트 하고 싶은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 복잡한 함수를 쓰면은 이건 펀더멘탈하지 않을 것 같다가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브레인에서 또 바이올로지컬하게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펀더멘탈한 요소들, 엘리먼트, 유닛은 뉴런이라고 해서 아주 심플한 펑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플한 걸 가지고 복잡한 것을 담을 표현할 수 있을까? 많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선으로 연결해서 그 관계성을 관계에서 네트워크에서 복잡한 것을 표현할 수 있게. 자, 아시겠습니까? 엘리먼트는 심플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선형 결합을 통해서는 비선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논리니어한 것들이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관계보다는 그 논리니어한 것들은 뉴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살짝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직선들은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표현하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뉴런인데 어떤 유닛이 되는 것인데, 그 브레인 속은 이게 이렇게 막 흩어져 있고 선으로 막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공학적으로 uncontrollable 한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레이어로 세웠습니다. 뭐더 있어도 좋고. 그리고 레이어들 간에는 뉴런 레이어에는 뉴런이 있고,
뉴런이 있고, 여기에는 논리니어를 표현할 수 있는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살짝 넣어 뒀습니다. 이것이 뭐 시그모드 펑션, 탄젠트 하이퍼볼볼리, 요즘은 뭐 렐루,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논리니한 뭔가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뉴런들을 선으로 다양하게 연결해 두었다. 그러면 뭘할수 있냐면, 여기가 인풋입니다. 제가 타임 시그널을 그냥 상징적으로 인풋이라고 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여기 이제 무슨 값들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의 어떤 값이고, 여기서 이 값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x1, x2, 이렇게 해서 이게 뭐 xn이라고 해서, xn의 선형 조합인데, 다 더하는 건데, 웨이트들이 있는 거겠죠, 이 직선에. 그 웨이트들.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이게 H1이 되는 건데, 이 X가 X들이 서로 다른 중요도로 그 다음 레이어의 한 뉴런으로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살짝 꼬아놓았습니다. 맵핑을 시켜놓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면, 복잡한 고도 논리니어한 것들의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사항에서 자, 알겠습니까? 해서 뉴런 네트워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건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오메가들을 적절하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X 값을 넣어요. 그리고 우리 Y 값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Y 값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Y 값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Y 값과 다를 수 있겠죠. 그 오차를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것을 뭐 모르셔도 됩니다. 해서 오메가들을 다시 다 업데이트합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와 X와 Y가 주어진 Y 핵과 어느 정도 일치할 때까지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예, 이터레이티브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써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 네트워크와 이 선들의 오메가들을 다 찾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냐, 무엇이 되냐면, 요 과정을 보면 무엇이냐 하면 y를 인풋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히든 레이어에 있는 값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신 러닝의 관점에서 프레임워크에서 이 스텝 앞은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볼수 있고 뒷부분은 이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머신러닝은 이 피처들을 유저가, 엔지니어가 제가 디파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여기는 평균, 여기는 분산, 여기는 RMS, 픽투픽 이렇게 유저가 디파인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머신러닝에서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를 디파인하고, 디파인하거나 계산을 하고 여기에 베이스해서 다음 레이어를 계산하지만 인공신경망은 이 프로세스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유저가 이 내부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만 있고 그 내부는 스스로 데이터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 하면 머신러닝에서, 이건 개념적인 겁니다. 피처까지도 스스로 익스트랙션을 하는 거고, 어떠한 피처?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게 하는 피처를 스스로 찾는 거죠.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를 동시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피처 익스트랙션 플러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저의 의지, 유저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가장 좋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피처를 스스로 찾는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들, 아, 인공신경망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그리고 여기서 다음에 나가야 될 것은, 그러면 딥러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많아지고 딥해지면 딥러닝이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보시면 선이 훨씬 더 많아졌죠. 선이 많아졌다는 것은 오메가 학습을 해야 하는 오메가가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자, 아시겠죠? 딥러닝에서 이제 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피처 익스트랙션의 단계로 보면 더 좋은 피처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그 성능이 더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는 가정하에 더 좋은 피처를 뽑을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서포팅이 된 것이 컴퓨테이셔널 알고리즘, 더 좋은 액티베이션 펑션, 더 좋은 컴퓨팅 파워, 더 좋은 패럴렐 컴퓨팅이 최근에 개발되면서 딥러닝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인 거, 스트럭처적인 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개념적으로 이 피처 익스트랙션 자동으로 된다는 프로세스 때문에 이 딥러닝은 기계 학습보다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키 메시지예요. 제가 뭐좀 도메인 날리지가 전혀 필요 없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그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을 말하는 이 딥러닝이 나오면서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위기감을.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있으면 거기에서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수 있는 수학적인 function approximator라고 하는 레프레젠트의 방법론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요즘은 하이 그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까지 지원해주는. 이게 지금 제가 딥러닝에서 드리고 싶은 키 메시지입니다. 그럼 과연 딥러닝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구조적으로 히든 레이어, 은닉층의 개수만 늘어난 것이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그 성능,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 아주 그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인공지능 하시면 독특한 구조의 딥러닝 모델을 많이 개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구조적으로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성능을 많이 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이, 유명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있고, RNN이라고 해서 Recurrent Neural Net이 있고, 오토인코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저는 많은 알고리즘들을 소개시켜 줄 수는 없고, 요 정도 어떻게 키 엘리먼트 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응용 분야가 있는,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CNN 구조가 어떻고 RNN 구조가 어떻고 오토인코더 구조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컨볼루션 뉴럴넷은 이미지 패턴 레코그니션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이다.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넷은 그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가진 지금 낸다.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스피치, 그다음에 어떤 텍스트, 어떤 시계열 데이터, 그리고 오토인코더라는 것은 조금 그 생소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디멘션 리덕션에 아주 여기서는 이제 그 주로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차원 축소를 많이 이야기할 때 그때 거기서는 리니얼리 어떤 그 차원을 축소하는 것이고, 오토인코더는 그런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논리니어하게도 차원을 축소시킬 수 있고, 뉴로네트워크를 쓰는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차이와 특징을 구별하기 위한 예제를 제가 하나는 들어야 될것 같아서, 이제 0과 1이라는 뜻은 핸드리튼 디짓이 있는데, 이두 개를, 이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또는 그 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픽셀. 그러면 이미지에서 사실 그레이 이미지에서 이거 픽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행렬이에요, 사실 행렬. 그리고 요 픽셀의 값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엄밀하게는 이제 흰색이 1이고 여기가 검은색이 0인데 뭐 그런 거 우리 모른다고 치고 그냥 검은색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다 0이고 그냥 바이너리로 숫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다 1이고 어떤 그 픽셀 또는 격자예요. 그러면 이 0과 1을 구별하기 위해서 머신 러닝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특징 구별할 수 있게 뭐그 피처 스페이스 멀리 떨어져 있는 피처를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뭐 다양한 걸할수 있게 뭐뭘 할까요? 뭐 평균의 위치? 뭐 뭐든 좋습니다. 뭐 가장 큰뭐 이것과 이것의 차이, 이것과 이것의 차이 뭐든 좋은데 그냥 저는 여기서 이거 어차피 유저가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로 결정을 했냐 하면 피치를 두 개를 골랐습니다. 또한 개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두 번째 피처는 모든 그 픽셀에 있는 그것들에 대한 평균. 그럼 어떤 하나 숫자 하나 나오겠죠? 두 번째는 요 중간에 있는 검은색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미지의 픽셀의 평균. 그럼 값이 또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피처 1, 피처 2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모두 한 이미지에서 값이 x1, x2가 나올 테고, 여기도 x1, x2가 나오겠죠. 이러한 이미지들이 무수히 많을 테니까 그것을 피처 스페이스 공간상에 뿌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어느 정도 구별이 되죠? 피처 여기가 디지 0이고 디지. 그래서 그냥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텐데, 보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스트 디짓 이미지가 왔을 때 피처 1, 피처 2를 뽑아서 예를 들어 플러스 했는데 이 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높은 프로버빌리티로 이것은 디짓 0일 것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의 클래시파이어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피처는 제가 마음대로 고르면 됩니다. Make sense.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겠지만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 더 좋은 피처를 뽑겠죠. 어떤 피처? Classification에서 이 피처가 구별되게 하는.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자, 딥러닝은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미지가 인풋이니까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CNN은 이미지 패턴을 그것이 좋다고 했고 그래서 뭘할 거냐면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하고 우리가 아 이거는 0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라벨링을. 또 다른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제 무수히 많이 이것을 반복하겠죠. 이거는 1이야 라고 그 학습을 그 가르치고 중간에 뉴런 네트워크 여기서는 좀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그러니까 컨볼루션 합성공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여기에도 웨이트들이 있습니다. 웨이트들. 그러면 무수히 많은 데이터와 거기에 해당하는 코러스판딩 레이블을 가지고 웨이트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제일 끝단에서는 그 학습된 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네트워크를 하면 구조와 웨이트들, 지금 웨이트는 저는 바이어스까지 포함한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 대한 것들이 학습이 됐으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딥러닝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실시간으로는 뭐 실시간이 필요 없겠지만 테스팅 데이터셋이 들어오면 그 학습된 데이터의 인풋이 들어올 테고 새로운 것이 쭉 forward propagation을 해서 계산해서 제일 끝에 0인지 1인지를 표현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어떠한 특성 인자를 뽑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을 제가 안 했어요. 그런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CNN이라로 그리고 핸드리튼 디짓을 구별하는 CN 알고리즘을 자, 여기서 이것은 핸드리튼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쪽은 라즈베리 파이에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CNN 네트워크의 구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고 이것은 그 결과를
표현해주는 7 세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를 찍고 CNN 알고리즘을 통해서 O라는 것이 1을, 버튼을 누르면 1.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 것은 저희 이런 것을,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한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CNN 구조를 임플멘테이션 할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페어로 있는 인풋과 아웃풋의 X와 Y가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유의 고, 그 인풋 이미지와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에 지어지는 고유의 characteristics는 CNN이 아니면 딥러닝 구조가 스스로 찾아줍니다. 그게 큰 펀더멘탈리 철학적인 가장 큰 차이점,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예는 제가 휴먼 디텍션, 사람을 디텍션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뭘,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무수히 인풋으로 넣고 그때마다 이건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학습을 하면 여기에 이제 주목하실 확률입니다. 동영상으로 실시간 프레임으로 저희가 그것을 찾을 수가, 그래서 실제 데모를 한번 보면 이제 프레임별로 계속 디텍션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확률이 떨어지죠. 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프레임에 들어오면 확률이 높은 확률이라는 것을. 자, 이게 리얼타임이라는 것, 그리고 CNN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타임 휴먼 디텍션이 가능하다는 것. 또 다른 예는, 좀 기계스러운 예를 제가 조금 더 들고 싶어서, 그 CA 쪽에 이제 토폴로지 옵티마이션, 최적 설계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능이나 강도를 만족하는 최적의 또는 새로운 형상을 제시해주는 최적화의 방법론입니다. 저희 그 웹할보가 있을 때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 포인트의 외력이 이렇게만큼 존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특정한 주어진 어떤 그 볼륨 그 레이쇼 에 해당하는 새로운 최적화된 스트럭처가 옵티마이제이션, 토팔리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구해집니다. 이 구조는 이만큼의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바운더리, 이러한 컨디션에서 가장 잘그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풋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웃풋인데, 이것을 정말로,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피직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적화의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정말로 무식하게, 무식하기라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이 조건들, 바운더리 컨디션, 이니셜 컨디션이나 외력에 대한 컨디션들을 인풋으로 주고, 이 아웃풋을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이미지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러한 이미지가 아웃풋이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또 이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무수히 많이 다양한 랜덤한 인풋들을 주고, 그때를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아주 많게 학습을 한 후에, 이제 그렇게 학습하는 딥러닝 네트워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특정한, 제가 어떠한 이니셜 컨디션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는 이러한 옵티멀한 솔루션을 제가 찾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동일한 조건을 학습된 딥러닝에 넣었더니,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결과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딥러닝은 이러한 고체역학적인 지식들,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딥러닝이 한 것은 인풋과 아웃풋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Function Approximator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열심히 찾은 것밖에 없습니다. Purely 데이터 드리븐 방법입니다. 여기는 피직스에 기반한 피직스 어떤 모델 베이스고, 전혀 반대적인 접근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능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최적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보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최소한 딥러닝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인풋 조건이면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체시를 하는 이니셜 컨디션 어떤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것으로만 해도 CA에 제가 볼 때는 최적화 옵티마이션 프로세스의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진 않지만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쪽을 에서의 그 딥러닝에 대한 복잡한 그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대체 또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보완하는 연구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두 가지 예시는 인풋이 뭐 소리 데이터, 뭐 사운드 데이터 또는 뭐 이렇게 진동, 뭐 어차피 소리도 공기를 바이브레이션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진동 데이터 또는 시그널 뭐 이렇게 타임 시리즈 인 1D 아니면 이게 이제 멀티 채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그널들이 이렇게 올수 있는데 이런 그 공학적 문제에서 인풋은 이런 타입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이미지 패턴 레코그니션은 컨볼루션 뉴럴 넷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을 때 CNN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뭐 예를 들면 이것은 이 이미지에 사람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인데 제가 내부적인 구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컨볼루션이라는 어떤 그 오퍼레이터가 네트워크에 임베디드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서의 어떤 그 특징점을 추출하는데 아주 장점이 있는 네트워크 구조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이미지에 사람이 있다, 고양이가 있다, 개가 있다, 뭐 컴퓨터가 있다 이런 어떤 이미지 패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레코그니션을 하는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인풋은 어떤 시그널의 형태입니다. 아니면 이게 뭐 바이브레이션, 사운드 뭐 이런 형태의 일반적으로 그 기계 시스템에서 아니면 공학 시스템에서 나오는 인풋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제 CNN은 인풋이 이미지여야 되고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미지라기보다는 매트릭스 또는 텐서의 개념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셔도 좋고 그랬을 때 저희가 가정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미지로 바꾸면 그러면서 여기에서 정보의 손실이 없이 등가로 변환할 수 있다면 그 변환된 이미지를 CNN에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들고 이미지를 변환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 그 프리퀀시 컴포넌트에서 FFT 아니면 퓨리에 트랜스폼인데 그 타임 시그널이 시간에 따른 넌스테이셔널리를 가지고 다이나믹스가 변할 때는 그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숏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스펙트로그램을 하는데 의미는 이제 이 신호를 이렇게 바꿨을 때는 여기가 타임이 되고 이쪽이 프리퀀시가 돼서 이 타임 영역에서의 어떤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이렇게 Y축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타임 프리퀀시의 성분이 좀 고주파가 많고 역시나 여기서 고주파가 많고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STFT에 대한 이미지 트랜스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수학적인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등가에 정보 손실 없이 이미지화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CNN에 넣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는 뭐 STF뿐만 아니라 웨이브 트랜스폼 뭐든 가능합니다. CNN이 원하는 것은 어떤 그 이미지에서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사람이 어떤 피처와 어떤 로케이션과 어떤 특징들을 미리 디파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CNN이 딥러닝이 스스로 피처 인스트럭션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예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예시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유는 딥러닝이라는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인공지능적인 그 기법들이 있고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때그 도메인 날리지에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프리프로세싱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알고리즘들을 더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 플러스 인공지능이 결합된 공학 문제를 푸는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조금 펀더멘탈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제가 설명드렸듯이만 인풋이 있고 다시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두 다 인풋, 아웃풋이 있습니다. 여기서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것으로 예시를 들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머신러닝에서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인풋과 아웃풋 간의 function approximation,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성을 찾으려고 할 때, 머신러닝에서는 그 핸드크래프트, 핸드 엔지니어드 피처를 유저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피처에 기반해서 클래시파이어 또는 뭐그 리그레서를 다는 에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하지만 딥러닝은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서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그 피처 인스트럭션과 클래시파이어가 동시에 학습된다고, 동시에 학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피처 인스트럭션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딥러닝 알고리즘 상에서 여기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잘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피처들을 데이터 상에서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찾는 그래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또는 러닝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에 의해서 딥러닝이 더 머신러닝에 비해서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렇게 그 프로세스에 다름이 있는 것이며 머신러닝은 이런 그 과정들이 세그멘트, 세퍼레이트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공학적인 방법에 가깝고 공학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죠? 저희가 조금 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여기가 블랙박스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떠한 기저에 의해서 미케니즘에서 돌아가는지 결과가 왜 나왔는지 잘못되었다면 내부적으로 어디에 있는 그 웨이트가 됐던 노드가 됐던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론적으로는 힌트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 차이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딥러닝은 여기가 블랙박스입니다. 그러면 요즘 딥러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딥러닝은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도 시도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내짓한 것을 자세히 피처들이라든지 어떤 알고리즘 써야 되는지 자세히 몰라도 인풋과 아웃풋의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한번 내어볼 수 있는 비전문가에게는 아주 희소식인 거죠. 물리적인 원리가 내부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의존해서 데이터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능을 딥러닝은 합니다. 요것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제가 물리적인 지식과 내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이해가 부족할 때는 딥러닝 방법이 아주 유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용과 구현이 아주 빠르다.
왜냐하면 방문원 쪽으로 프레임워크로 아주 제네릭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한번 어느 정도 대충의 결과를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면이고, 또 조금 그 네가티브하게는 더 많은 웨이트들이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을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딥러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펀더멘탈리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뭐 적은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오그 데이터를 이제 오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딥러닝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고 또 물리적 원리에 대해서 도메인의 비전문가도 가능해 볼수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원리에서 그런 디시전을 내렸는지에 대한 동작의 원리를 전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그 기계 시스템, 물리 시스템, 역학 시스템과에서의 딥러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연유에서 특히 여기서 이제 뭐 인공지능 딥러닝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는가? 자, 최근 딥러닝에서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뭐 사진을 찍으면 번역을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최근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시합을 했었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이 이런 번역기가 영어의 문법 체계, 이러한 언어의 문법 체계를 이해하고 번역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처럼. 어떤 이런 인풋이 있고 이런 아웃풋이 있을 때 관계성만을 많이 표현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의 규칙과 룰을 스스로 뭔가를 익스트랙션 한 거지. 우리가 같이 사람이 그런 언어 체계를 만들어냈을 때처럼 그런 것을 풀리 이해하고 한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알파고가 바둑이라는 것을 알까요? 바둑의 원리를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기보, 잘 두어진 기보를 가지고 학습한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파고 A와 알파고 B가 붙어서 게임을 하니까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고 그래서 그 리워드를 주고 페널티를 주고 하는 강화학습 방법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에 있는 그 룰들과 어떤 그 승리의 어떤 그 원리들을 파악하고 뭐 학습을 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처음 인간이 이해하는 바둑의 원리로 이해를 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interpretable 또는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래서 화두는 딥러닝은 최근 좋은 결과를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을 내리는데 사람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이러한 프레임워크에서도 딥러닝이 사용될 수 있을까? 예, 그중에 얘가 한번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좋습니다. 뭐 프로덕션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쫙 올라와서 그 AI를 가지고 뭔가 디시전을 내릴 텐데 예를 들어 이 A라는 로봇이 지금 뭔가 좀이 데이터로 봐서는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이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고 이 라인을 지금 뭐그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세워야 하겠다고 레커멘데이션을 어떤 그 작업자나 유저에게 그런 레커멘데이션을 주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 작업자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로봇을 계속 오퍼레이팅을 할 건지, 세워야 할 건지. 그런데 문제는 이 로봇을 세우게 되면 이 시리얼 프로세스에서 이 라인이 서게 됩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디시전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네. 수리를 하기, 고장이 아직 나지 않았지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잘
지금 생산되고 있는 라인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딥러닝에 대한 레커멘데이션을 무시하고 계속 돌려서, 하지만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고장이 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시전이 상당히 중요한 디시전인데,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에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테고, 설명을 이해를 듣고 싶을 테고, 이 사람이 기존의 경험, 그 사람의 어떤 지식과 일치하는지도 궁금할 테고, 맞는 결정, 디시전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과연 사람이 이 인공지능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런 A라는 로봇이 이상이 있다고 레코멘드를 했을 때, 그러면 어느 부분이 이상이고 나중에 어디를 고쳐야 하며, 아시겠습니까? 어떤 그 메인터넌스와 관련된 액션을 취할 때. 그런데 AI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런 질문에 대한 디시전을, 의사결정을 잘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이러한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가 보이지 않고 내부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이 산업에, 뭐 저는 여기서 예를, 산업 현장에 예를 들겠지만, 뭐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나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그 조금 더 스마트한 그 산업 현장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과연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결국은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자동적으로 가겠지만, 사람이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이게 이제 조금 딜레마가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또 자세히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는 컨피덴셜한 이슈에 대해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이 어떤 사실은 사운드 시그널이었습니다. 그것을 쇼타임 퓨리 트랜스포머에서 이미지로 만든 것이고, 그 사운드는 무엇이었냐면, 프리퀀시 스위핑을 하는, 이렇게 프리퀀시 스위핑을 하는 신호를 넣어서 아웃풋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고주파 호에 하모닉스가 들어있는 프리퀀시, 여기가 시간이고 이제 여기가 프리퀀시라서, 때에 어떤 신호를 이미지화 했을 때 정상일 때의 그림은 이런 형태, 깨끗하죠. 그런데 어떤 비정상이라고 판단한 NG에서는 이 부분은 깔끔하지만 여기가 뭔가 이상한, 우리가 원치 않는, 아니면 정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신호들이, 이 라벨링은 사람이 한 겁니다. 이 신호를 듣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고,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런 부분들의 유무를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에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는 상당히 정확하게 OK와 NG를 클래시피케이션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부분을 역시나 인공지능도 쳐다보고, 주목, 여기서 주목이라는 단어, attention을 하면서 classification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최근에 attention이라는 기법이 많이 개발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랫부분에 있는 그림은 뭐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해서, 무엇이냐면 원본 이미지, STF된 이미지 위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맵을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버랩을 해서 이렇게 겹쳐놓은 그림인데, 이 투명한 데서 무엇을 했냐면, 이런 우리 히트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액티베이션 맵인데, 그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의 확률이 높을 확, 높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갈수록
그쪽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웨이트를 많이 줘서 그 부분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딥러닝이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보시면 윗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고 아주 밝고 긍정적인 부분은 제대로 판별을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CNN의 경우에 어텐션에서 액티베이션 맵을 씌워 봤더니 우리가 사람이 쳐다보는 부분을 인공지능도 쳐다보고 있고 그 쳐다보는 그곳을 근거로 해서 제대로 된 디시전을 내리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내부를 쳐다볼 수 있게 되는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이 이래서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런 연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아시겠죠? 이러한 예로 뭘들 거냐 하면 저희가 휴먼 디텍션에 대한 예제를 다시 보여드렸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 실시간 들어오는 그 비디오에서 프레임마다 이미지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있을 확률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휴먼 디텍션에 대한 실시간 성능은 지금 좋은 줄 알겠는데 저희는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사람이 있는지를 쳐다보고 사람이 있는지 판을 하니까 인공지능도 CNN의 어텐션 모델도 과연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을 그 위에 씌워보면 여기는 원래 이미지고 여기는 액티베이션 맵이 위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컨볼루셔널 뉴런넷의 이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저희가 제대로 사람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의 방향으로, 기대한 방향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릴 텐데 무엇이냐 하면 CNN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미지에서 디시전을 내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키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key information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람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정보의 key information을 공개할 수 없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중요한 데이터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데이터를 secure 하고 싶을 때, 저희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아니까 그 부분을 가리거나 distortion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뭐 CNN 뭐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데모를 쉽게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는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내가 맞는 디시전을 내리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딘지를 어텐션맵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사이트와 우리의 직관과 일치한다면 그 인공지능이 더 신뢰가 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 데이터를 가리고 싶겠죠. 지금 그런 지금 스토리가 되는 것 같고, 사람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영상인데, 이게 예를 들어 CCTV에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휴먼 디텍션을 한다. 그러면 그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랬을 때는 보시면, 이렇게, 그 프라이버시를 프리저브 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그러면 그 정보를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도 제거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 인포메이션을 시큐어 할 수도 있고.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CNN이 매뉴팩처링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케니컬한 컴포넌트들에는 회전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조 과정 중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 조립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검사 스테이션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 로테이팅 팬이 제대로 된그 검사하기 위해서 챔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 물체가 들어가서 그 회전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폰으로 그 소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조립이 잘 됐을 때의 소리와 조립이 잘 되지 않았을 때의 소리가 차이가 날 것이고 그 신호의 특징들을 라벨링을 통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한 예로 NG의 소리 조립이 잘 되지 않았을 때의 소리는 뭔가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에 어떤 이물질이 낀것 같아서 이렇게 띠디디디디디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조립이 잘 문제없이 잘 되면 이게 깨끗하게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플러스를 해보면 정확하게 이거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어떤 이런 소리가 다르고 플러스를 해봐도 그것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마. 또 다른 얘는 그 자동차 조향 장치에 어떤 기계적인 링크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A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B가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제가 좀그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조향 차치 부분에 A가 만약 기계적인 어떤 링크 구조와 B의 기계적인 링크 구조인데 A가 고장이 나서 핸들을 계속 이렇게 돌리면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뭐 돌리면서 뚝뚝뚝뚝 또 B가 만약 고장이 나면 이건 A와 B가 우리 귀로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미지로 플라팅을 해봐도 그 신호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고. 자,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제조 환경 쪽 아니면 산업 쪽에서 뭐 소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리의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소리의 그 예를 가지고 온 것이지만 다양한 시그널이 한 채널일 필요도 없고 멀티베리 채널로 들어오고 이 시그널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이상이 있다, 고장이다, A다, B다, C다 뭐 이런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그 CNN으로 풀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